북한이 김정일의 어머니이자 김정은의 할머니인 김정숙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네,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국모 대접을 받는 김정숙의 생일인데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더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 추모를 끝내고 이제는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 띄우기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백두산 여장군의 위대한 한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반영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혁명과 동지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헌신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여성 혁명가의 귀감이셨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김정숙의 생일인데 북한 사람들에게 김정숙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대한 태양의 출현을 목마르게 갈망하셨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숙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 주재 대사들이 김정숙의 동상 앞에 화환을 바쳤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최룡해 등 항일발치산 후손들을 중용하고 있는데 김정숙 띄우기는 이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2주기 애도기간이 오는 24일쯤 끝나는 만큼 김정숙의 생일로 충성심 고취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